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던 과정 중에서 이 선수들이 정말 흥미를 느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이제 찾아보게 됐고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잘 하면서 잘 따라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또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재미있었고 성희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좀 만나면 뭐냐
멋있다. 좋았어. 우리 이용자들이 수원 삼성 축구단에서 오셔서 이렇게 수업해 주시고 하니까 평소에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게 이렇게 해소된 것 같고, 이렇게 유명하신 선수님하고 또 코치님들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용자들이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스포츠 팀을 맡고 있는 김승영입니다. 수원 삼성 축구단 관계자분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희들도 너무 반가웠고, 잘 운영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약 16년째 개관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으로 축구라는 종목을 저희 복지관에서 접하는 것은 아마 처음입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이용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도 진행해 주시는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대학생 마케터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고 진행해 주시는 덕분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나부터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세레머니 같은 경우도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하니까 안 했던 선수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하기 좋아했고,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서툴고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발산하면서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게 된 것 같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일단 참가하게 돼서 뭐 기대 반 설레 반 있었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한결 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